네, 안녕하세요. 신입 BJ 슈기입니다. 아니죠. 아프리카계에 떠오르는 샛별. 네, 신입 BJ 슈기입니다. 방송한 지는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을 모두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추천, 진짜 탄 맛인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굽네 치킨이고요. 굽네 치킨 15,000원. 15,000원에다가 매콤 소스 그리고 달콤 소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막 감자튀김도 있어요. 감자튀김도 먹겠습니다. 복구가 이따가 복구기 잘 가고 이따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요. 오늘 방송 오래오래 할 거니까.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진짜 탄 맛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왜 이렇게 슬퍼, 노래가. 잠깐만. 우리 구름잉님께서 배부른 7개 선물로 227번째 팬글럽 어서오세요. 땡큐. 앞으로 자주 봐요. 감사합니다. 바람직. 고맙습니다. 미령님 안녕하세요. 모바일 알람을 보내고 바로 먹겠습니다. 텀블러, 이거 던킨 도너츠 텀블러예요. 네, 이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르마 바뀐 거 없어요. 네, 우리 차미세님께서 뱁스 한개 선물로 228번째 팬클럽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제 일은 잘 끝났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달콤 소스. 달콤 소스. 어우, 튼튼해. 아우, 내 장소는요,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네, 생방송입니다. 좋아요. 아우. 알겠어. 아우, 이거 껍질 참 튼튼해요. 푸딩왕님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 늦었죠. 굽네치킨 오는데 40분 걸렸어. 40분. 네, 쓰갱님 안녕하세요. 루키님 안녕하세요. 푸딩왕님, 네, 추천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 이게 나오고 난리까? 아휴. 네, 오늘 불금인데 다들 일찍 주무실 거는 아니죠? 물을 아래다가 두는 게 낫겠다.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진짜 탄 맛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운 거잘 먹어요. 아주. 현숙이님 안녕하세요. 이름 강희수 아닌데요? 진짜. 어우, 튼튼해. 겁나 튼튼해.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진짜 탄 맛인만 부탁드리겠고요. 저 20대 초반이에요. 와, 딱 봐도 매운 소스다. 매콤 소스. 아이고, 요렇게. 어우, 맛있겠다. 나이스, 나이스. 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인데 다들 이분 되면 13일 금요일도 끝. 이 사람이. 와우. 와우. 제가 굽네 치킨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정말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좋아하거든요.
놀러가 치킨이 아주 잘 맞죠. 헐. 네,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 닭다리를 한입 뜯는 동시에 네, 우리 슈기 아빠님께서 일을 내셨습니다. 네, 우리 슈기 아빠님께서 베푸신 300개 선물. 예, yeah, let's go.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렇다면 네, 우리 슈기 아빠님께서 300회 선물 또 한 번, 네, 다시 감사드립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이거 굽네치킨 오리지널이고요. 오늘 늦은 이유가 제가 원래 항상 이렇게 뭐 음식을 시키면은 시키고 나서 이렇게 세팅을 한 후에 방송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굽네치킨 40분 걸렸어요. 40분. 저 맨날 생각하고요. 네, 피팅 촬영을 한번 할 때 거의 한 4시간? 5시간? 내 집에서는 일하는 줄 아시니까, 여러분들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제일 작게 들은 건데. 노래가 너무 슬퍼서 그런가요, 나. 아이고. 슈기 밤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추천 진짜 탄맛인만 눌러주세요. 잠깐만. 네, 생방송이고요. 우리 윌크님 어디 계시지? 잠깐만요. 네, 네, 비인님, 모비님, 원피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마도 서든, 할 예정. 할 예정. 치킨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니, 제가 원래 그 만텅 클래식이, 제가 멜론을 그 기간이 다 써가지고 이거 우리 시청자분 거거든요. 멜론 아이디. 그래가지고 클래식이 다 날아갔어. 그렇다고 둘 데가 없는데. 네, 닉네임 슈기야 맞고요. 친추 걸어주세요. 눈유 안녕. 네, 생방송이고요.
아빠 어디 가요? 아이고. 네, 우리 아빠 닭다리로 한번 맞고 싶으신가 봐요. 아이고. 수고해 이랬잖아요, 슈기 아빠님. 네, 국내 오리지널이고요. 링미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슈기 다람쥐님께서 배포사 10개 선물로 229번째 팬글럽 어서오세요.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양념 찍어가지고. 네, 우리 참일새님께서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저 카테고리 먹방 맞는데요? 맞는데? 네, 오리지널 원래 매운맛이랑 달콤한 맛이랑 두개 와요. 아빠 보내기 싫어요. 이거 가격 15,000원이고요. 저는 양념 둘다 비슷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두츠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부 때 얼평 간만에 할 예정이에요. 고고호님 안녕하세요. 노래가 안 나와. 네, 우리 꼬마씨님 안녕하세요. 꼬마씨님 벙어리 왜 됐을까? 잘못 눌렀죠. 단맛파스코님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감자튀김. 감자튀김 있어요, 감자튀김. 들어오시면 추천한 치즈 타마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파워님 안녕하세요. 꼬마치님 안녕하세요. 이거 굽네치킨 오리지널. 배 얼마나 나왔어요? 당신처럼 나왔어요. 매운 소스도. 네, 우리 슈기 아빠님께서 배고파서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른다리님께서 초콜릿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워. 네, 주님 안녕하세요. 립스틱은요, 더샘. 더샘 글로벌 이코 레드. 치킨이랑 굽네 치킨이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겠지? 치킨만 5,000원이에요. 소리가 남다르네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도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이거 매운 소스가 조금 매워요.
감자는 같이 주던데. 원래 굽네치킨 감자 같이 안 오잖아요. 응. 같이 주던데. 응. 굽네치킨은 되게 그 부드러워서, 부드러워서 좋아. 윤기도 짧고. 수계파원님 바로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채팅창을 청소 좀 할게요. 굽네치킨님, 있는 매장마다 다른 거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원래 저희 집 주변에 굽네치킨은 감자튀김을 안 줬거든요. 아, 네. 네, 우리 꼬마 씨도 매니저 드리려고 했는데, 수가 초과됐대요. 매니저 수가 초과됐대요. 지금 세분 정도 계신데. 어우, 이거 매콤한 소스. 좀 매콤하네. 혜인님 안녕하세요. 굽네치킨이고요. 저 쇼핑몰 피팅모델하고 있어요. 별로 안 매워요. 먹는 내내 군침이 돋아가지고. 네, 우리 슈기 다람쥐님께서 배부터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다람쥐, 바람직, 발암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키 비밀이야. 키 비밀이죠. 야, 키 몸무게 그런 스펙 같은 거는 여성분에게 물어보는 건 약간 좀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님 안녕하세요. 트렌트님 안녕하세요. 수진님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다 털어오세요, 지금. 같이, 상부상조 하시다. 네, 복수님 안녕하세요. 나 설리 닮았어요. 근데 방송 시작하면서 그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기님 안녕하세요. 저 서울 살아요. 맛있겠다님 안녕하세요. 트렌즈님 너무 오랜만에 온거 아니에요? 요새 틈해요. 여기 이거 감자튀김 드려요. 감자튀김. 네, 아까 아니고 어제는 네네 치킨 스노윙 치즈를 먹었고요. 오늘 원래 짱깨 아니면 뭐 볶음밥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 군대가 땡기는 바람에 미니 다리. 미니 다리. 쇠 찍어서 네, 자기님 추천 고맙습니다. 네, 네네는 그거 녹화 방송이고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슈기님은 치킨 중에 어느 부위 좋아하세요? 날개도 좋아하고요, 퍽퍽살도 좋아하고요,
다리는 뭐 당연히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데? 어쩌지? 어쩌지? 뼈는 남기지, 뼈까지 먹진 않는다. 근데 지금 오리지널. 오리지널. 치킨 많이 먹으면 이뻐지나봐. 말도 참. 밀리님, 안녕하세요. 네, 꼬마씨님, 그러다가 내가 못 볼 줄 알았지. 그러다가, 오늘 13일에 금요일이었어요. 지금 지나긴 했지만. 근데 치킨을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이 계시다니. 이게 맛있는 거래, 응? 뭔가 군대 치킨은 다른 치킨들과랑 다르게 느끼한 것도 없고, 여성분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때 치킨을 먹고 싶은데, 막 튀김옷 입혀져 있는 거, 막, 먹으면 괜히 살찔 것 같고 그러는데, 막 군대는 막 구웠다고 막 합리화시키는 약간 그런. 뭔가 크림 아니고요, 이거 뚜껑, 이거 텀블러예요, 텀블러. 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추천 난리 나게 적다. 12시 지났는데요, 이 사람들아. 추천 좀 눌러주세요. 미니 다리, 애기. 네, 이거 빨 때, 이거 그거예요. 플라스틱이에요. 계속 쓸수 있는 거. 오늘 양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베삐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오늘이 키스데이래요. 지원님 안녕하세요. 키스데이래요. 노라님 추천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15,000원이에요. 가격 대비에 비해서 양도 되게 좋고요. 양도 양이지만 너무 맛있어요. 저 커플 없고요. 네, 여기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이거 매콤한 양념이 좀 아까 그냥 못돔으로 그냥 막 푹 찍었다가 조금 매콤하네요. 무슨 맛인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천국의 맛이라고. 네,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일이 사건이 종료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지금 진정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그 옆에 계시는 그 사무실 자체가 되게 조용해져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일단 경찰분들이랑 소방서 분들은 다 이미 어제 철수를 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렇게 소란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찍어가지고, 와, 이거 다살이야. 그 부드러운 껍질 알죠? 부드럽고 고소한 그, 생각해보니, 언니 교촌 먹은 거 못 봤는데 교촌 안 좋아해요? 겁나 좋아하는데요. 양이 너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양이 너무 없어요. 방어 치킨 맛있지.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진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혜건님, 네, 예슬이유님, 눈동채님, 네, 운동두님, 뿌앙님, 네, 니누님, 네, 등등등 추천 고맙습니다. 네, 깜파카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트윈스님께서 요새 약간 발자취가 뜸하셨다요. 그걸로 그런 마음. 네, 우리 트윈스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100점 100%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뜸해지면 안 돼요. 뜸해지면 때리꾸야. 뜸해지면 안 됩니다. 아, 노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미스터 주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트윈스님. 네, 부산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송어, 수현이님 안녕하세요. 합동 먹방 같은 거? 나중에는 좀 생각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생각은 있어요. 문제 해결까지는 된 건 아니고요. 정조. 저 클럽 단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수현이님, 내 추천 고마워요. 들어가요. 저는 치킨이랑 피자 중에 당연히 치킨이죠. KFC도 맛있어. 와, 여자 눈 약간 큰 오나미 같다. 고맙습니다. 감자튀김. 단언컨대 클럽 다니는, 클럽 한 번도 안 가봐서 약간 클럽에 대한 그 환상이 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클럽 가본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 막 땀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분대치킨인데요. 감자튀김도 오네. 원래 감자튀김 같이 안 오잖아. 네, 응소리, 응응, 이렇게 거리는 거, 스폰됐죠. 와, 예술입니다, 예술. 매운소스에 찍어서. 보이나? 비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대개님, 이쁘긴 하네. 고맙긴 하네. 고맙긴 하네. 슈기 형이 뭐야? 왜 아우? 왜 아우? 나, 형 맨날, 생방송 맨날 한단다.
쓰기야, 나 자러 간다. 평생 자러 가려고 각오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내일은 비비큐, 내일은 다른 거 먹지. 치킨 말고 다른 거 먹지. 모바일 알람만 조금 보낼게요. 네, 우리, 네, 오늘 키스데이라서, 저에게, 키스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트윈스님께서 벽선 333, 뽀뽕! 네, 333, 네, 333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러분 나가면 안 돼요. 엽겹다고 나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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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말할 거예요. 럭키야. 네, 우리 트윈스님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나가진 않지만 화면은 안 보겠어. 얄밉다 진짜. 오늘 키스데이에다가 불금이어가지고 다들 순대랑 떡볶이 같은 거? 분식도 안 한지 좀 됐구나. 전사무실에 있었구나. 네, 참고할게요. 아우, 참고할게. 제니야, 빨리 와, 빨리 와. 딴 데서 놀다가, 걸리면은 누나한테, 죽어. 딴 데서 어장하다가, 걸리면은 머리채. 끌려온다. 팬닉은 슈기의 땡땡. 슈기의 땡땡. 삐명님 안녕하세요. 네, 뿌꾸님 안녕하세요. 여자였어, girl? 다른 오빠한테 막 이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슈기의 음식님, 니뿅 고맙습니다. 닉네임 의미 그렇게 크게 없는데? 리사왕마님, 님은 뭔가 여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여잔 줄 알았어. 네, 슈기의 오크니, 어제 써든 재밌었고요. 닉뿅 괜찮아요. 오크 마음에 들어요.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저 뭐, 슈기, 뭐, 겹털, 코털, 이모부, 뭐 그런 거 다 있는데, 발냄새,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네, 우리 슈기 트롤님 또, 네, 닉변으로, 닉변 이벤트, 네, 또. 재밌는 구경 되겠군요. 업상계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아, 사람들 진짜 더럽게 안 누른다. 아침에 얼굴 붓죠. 근데 그렇게 크게 붓지는 않아요. 저렇게 슈기 다람쥐, 뭐 분노의 슈기 이런 거 귀엽잖아. 네, 우리 슈기의 아빠님께서 배부서 20개 선물. 네, 그리고 우리 슈기의 오크님께서 배부서 1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오, 날개. 굽네치킨의 날개.
맞다. 응, 안 썼구나. 네, 오늘은 먹방 끝나고 2부 때, 간만에 얼평을 할 예정이에요. 뼈를 이렇게, 뼈를 이렇게. 분노의 슈기도 괜찮아. 슈기의 분노 조금 이상하잖아. 제리언니 안녕하세요. 이분은 이거 먹고 바로 해요. 바로 얼평이랑 클럽 노래 들고요. 이거 콜 던킨 도넛 거예요. 엔젤리나 스나나. 근데 치킨 시키면 삶은 날개 줘요? 문화적 충격? 네, 슈기의 곱등이님께서 별풍선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이거 굽네 기본. 굽네 치킨 기본. 오리지널. 근데 랩에다가 달걀 안 왔어요. 나 지금까지 굽네 시키면서 달걀은 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네, 슈게이 영가씨님께서 벌써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마씨님,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바람쥐 아니고, 다람쥐. 바람쥐. 바람쥐. 자, 까찬대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리 소문 없이. 네, KFC 할배님. 네, 제가, 이거 뭐야. 굽네 치킨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KFC보다 굽네가 더 맛있네요. 어제 경찰 온 거예요. 옆에 사무실에서 막 어떤 뭐 여자 뭐 비명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경찰들 오고 막 소방관들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타살이라는데 내 슈기 관절 꺾기니 내 병사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지 고맙습니다. 이게 다살, 이게 다살. 예, 타살, 타살. 일주일에 치킨 이제 네 번, 열번 정도. 처음 왔는데 진짜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과찬이에요. 네, 이거 양이 많아요. 양 많아. 아니 죽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저도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날개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터.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솔직하게 말해봐. 어디 갔다 왔는지. 언니한테 말해도 돼? 언니한테 말해도 돼요. 어디 갔다 왔어? 혹시 BJ 은님 방송이나 뭐 아니면 김은 은님 방송에 가서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거 아니지?
아니면 뭐 노래하는 코님한테 가서 막, 아, 오빠 너무 웃겨요 막 이러고 그런 거 아니게. 누나 이뻐요. 나 하나도 안 이뻐요. 해. 하나도 안 이뻐. 나 질투 되게 심해요. 슈기, 으리님, 안녕하세요. 요새 방송 좀 보고 있어요. 공부죠, 공부. 응아싸고 왔짱! 알았짱. 누나, 내거 돌려줘요. 방금 내 마음을 뺏어가면 내가 못본 걸로 할게요. 진짜 내 누나를 뽑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 네, 꼬마씨님 안녕하세요. 네이마르 짱가? 네이마르 짱가가 뭐야? 아무리 내 앞에서 똥을 싼다고 할지언정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고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데 채팅창으로 그렇게 말한 거 상관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맛이 아주 나이스해요. 이거 15,000원이야. 슈기 엄마 안녕하세요. 슈기 엄마랑 슈기 아빠랑 어떻게 아는 사이도 아니야? 슈기 아빠 어딨어? 아빠, 엄마 왔어, 엄마. 언니, 이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찌겠죠? 네, 살 겁나 찌겠죠. 나는 라면. 여러분들 치킨이 이길 수 있는 거 있나요? 치킨 피자 이길 수 있는 치킨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찌겠죠? 이 사람들 진짜. 슈기는 형님, 먹고 오지 말고 가지고 와. 나랑 같이 상부상조 하면서 먹자고요. 아이컨택 하면서. 선생님 맛있죠? 향이 어때요? 근데 치킨 향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고소해요. 네, 좀 드셔보세요. 왜 먹질 못하니? 근데 치킨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죠. 네, 저도 먹는 대로 쪄요. 근데 원래 평소에 먹는 양이 좀이 정도 됐고요. 근데 먹방 하고 나서 조금 더 많이 먹는 거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살은 더안 찌려고 운동은 그래도 좀 하기는 하죠. 숨만 쉬어도 쪄요. 저는 살아있는 한저요. 슈기야, 엄마도 주렴. 엄마 원래 부모님한테 다리부터 드렸는데 다리 내가 먹어버렸네. 아빠 불렸어요? 아빠랑 엄마랑 따로 놀아. 감자탕이 되게 맛있다. 시켰는데 혼자여서 저랑 같이 먹어요. 자기 5시간 전에 안 먹으면 살안 찐대요. 저 근데 밤낮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 10시까지도 안 자고요.
그때 돼서 자고, 엄마, 아빠 이 시간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구운기는 안 왔어요. 저는 구운기는 자체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굽네치킨의 구운계란이라는 것은, 마치 90년대에서 지금, 아이폰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 충격, 컬처 쇼크죠. 아니요, 이거 녹차야, 녹차. 여기 콜라도 안 줬어요. 네, 새벽에 서든저터에 있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진짜 탄 맛이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라얌 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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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이부 때 자러 갈 거면 과연 편한 침대로 이렇게 편하게 하루만 이렇게 자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 평생 지옥에서 절대 깨고 싶어도 깰수 없는 그런 잠을 자러 가는 건지 그거는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됐는지. 출연 뭐 많이 모자랐지만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검색해봤는데 굽네치킨 기본 칼로리가 960이래요. 근데 이게 양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끝나고 언니랑 PC방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을 예정. 언니 진짜 진짜 이뻐요. 안 이뻐요. 방금 봤죠? 안 이뻐요. 야, 실개의 밤님, 씻고 오세요. 씻고 올게요. 라고 했죠? 맛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게 되게 웃겨. 내가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런웨이에 나가는 모델도 아니고, 그냥 쇼핑몰 PT 모델이에요. 네, 게임할 때 토크온도 많이 해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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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야, 왜 엘사 안 누르냐? 패스했는데. 게임 한두 번 아냐? 유소천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슈기는 쿠쿠마님께서 별풍선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미소 선생님 추천 고맙습니다. 땡큐. 치킨은 먹어도 먹고도 또 먹고 싶은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치느님이라고 불리웁니다. 참아요. 팬분들이랑 토크온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재밌겠네. 이거는 무슨 부위지? 아, 목인가? 근데 엄마 부르셨습니까? 우리 아빠가 나갔다고? 우리 아빠 안 나갔어. 우리 아빠 안 나갔는데? 우리 실길 밀크님께서, 그게 뭐야, 블로그에다가, 적어줬어요. 방송 때까지 자리 지켜주겠다고. 여러분들 저 생방송 맨날 해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BJ 슈기라고 쳐서 네, 이웃 추가 네, 해주세요. 홍보보다는 뭐제 일상 일기 뭐 이런 거를 쓰는 그런 거니까. 네, 우리 슈기는 고릴라님께서 벽에서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 아빠 아니냐?
이쁜이 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부위지? 부위를 다 모르겠어. 근데 치킨은 구워버려가지고 부풀어가지고 그 양념 아니 그냥 기본 후라이드는 모양이 딱 확실하게 딱 확연한데 사람들 닉네임들이 나 녹방에서 스노윙치즈 드시는 거 봤는데 양념이 두 가지예요? 아그 반반 그거 보신 거구나. 하나는 그냥 스노윙치즈로 했고요. 하나는 그냥 양념치킨으로 시켰던 거였어요. 네, 2부 때 얼평해요. 2부 때 얼평. 간만에. 얼평 한번 털어줘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 6월 18일, 오는 18일에, 오늘 14일이잖아요. 4일 뒤에 슈기 생일입니다. 네, 생일 잔치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열혈 팬분들께는 뭐 설날이나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그런 명절 때 떡이랑 손편지 돌릴 예정입니다. 우리 슈기는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네, 우리 슈기는 대머리님께서 겸사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직 고맙습니다. 야구이 저기 왔어요? 오늘 좀 조금 늦었네요. 치킨이 거의 다 먹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자기 얼굴 좀 봐야겠어. 2부 때 얼평할 건데 사진 좀 보내봐요. 세이젤리님 안녕하세요. 네, 분해주기님 정답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보여드릴까요? 왜안 보이냐? 엄마, 나 남친 없어요. 슬프게 그럴 거예요? 남친과 없으니까, 뭐. 공기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공기? 엄마! 여기 내 남자친구. 엄마 옆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누나 결혼하면 식비 장난 아니겠다. 쉿. No comment. 여기 있는 애는 동수고요. 여기 있는 애는 동수고 여기 있는 철수. 저게 영희 물 마시고 있어. 세이젤라 심노잼. 네, 우리 빠라님, 닉변 좀 해주세요. 읽으려다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재밌으러 간거 아니었어. 복국이 왔네, 복국이. 그가 언니가 방송 끝나고 블로그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복국이.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고 언니가 방송 끝나고 꼭 확인할게.
먹고기 잘 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슈기니까 뭐 땡땡 쑥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 화상이요. 이제 미성년자 마치고 성인 되고 나서 처음 성인 되고 나서 처음으로 비비를 접했어요. 저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다가 네, 아빠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숙자가 안 들어간다고 젤라야. 부젤라로 맞고 싶니? 식노잼, 개노잼, 핵노잼. 매운 치킨 아닌데 이거 양념이 조금 매워요. 감자튀김. 네, 이거 생방송님이고요. 네, 노라님, 제가 일취월장 하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솔직히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 고마운데 저도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님 연세가 37, 나는 7살, 저 7살. 노라님 12살이에요? 노라님 12살이야? 집 가서 빨리 구몬학습 빨간 펜 풀어야지. 눈높이 숙제 안 했지. 6년생 영역고시 내일 전화 오는데, 새끼야. 젤라야, 또 들어와. 추천하고 가라, 자식아.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 착해 빠졌어, 우리 아빠. 수기님 있잖아요. 아까부터 자꾸 혼자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그냥,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계속 슈퍼주니어 강의, 뭐, 13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을 하시길래. 무슨 말씀이신지. 수근님 약간 조금 무서워요. 네, 와람 수재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진짜 탐하시면 부탁드리겠고요. 그 뭐야? 네, 7891님, 네, 할뱅요님, 네, 미음 이응님, 네, 네모난장님, 박봉님, 와람새님, 좋아요자님, 쥐지님, 대리님, 우동님 등등등 추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치킨이 되게 좋은 게이 쫄깃쫄깃한 껍질이 되게 매력적이야. 다들 아시죠? 추천이 추석체크입니다, 여러분들. 추천이 추석체크이죠. 다람쥐야, 너롤 개털구하니? 나 방송 중인데. 그러다 너 털린다. 너 옥수수 털린다. 니 강냉이 털린다. 통닭 종류가 뭐예요? 네, 혹시 90년대에서 오시진 않았는지. 통닭. 되게 센스 있는 말이네요. 굽네 치킨. 오리지널. 오리지널. 이사왕발이님, 저몇 살쯤 될것 같아요? 한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완전 어린 거. 아니면은 조금 있는 거. 거의 한 25 혹은 17, 16.
잠깐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17살이야? 거의 비슷하게 맞췄네? 9는 72. 그러면, 잠깐만, 4 아니에요? 정답, 점점 숫자가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저 수리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수리 거의 2등급, 3등급 나왔는데요. 애들 오신 분들 추천 차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맞죠? 쉽게 너네 아빠 뭐 하니?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아빠, 엄마 관리 좀잘 해봐요. 수기님 약간 정말로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약간 조금 4차원적이신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생각나는 대로 김종국 좋아요 뭐 이러는 건지 김종국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 여기 무슨 수학방이에요? 여기 먹방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치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시하지 마요. 수기야, 한입 줘봐. 먹어봐. 왜 먹질 못하니? 좋습니다. 뭐 맵고 그런 것도 아닌데 콧물 막. 콧물 막. 왜너 먹는데 내가 배불러? 내 아빠는 지금 몇 명인 거야? 내 불에 치킨 저장 중. 다들 서로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수빈님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도대체 좀 알려주세요. 혼자서 막 하트 막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말고 좀 뭐, 같이 얘기를 하자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김치, 이렇게 말하고, 그냥 친구랑 같이 길 가다가, 세숫대야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다. 엄마가 전라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좋아한다, 이상형이다. 저런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돼. 왜냐? 저녁에서 또딴 방에서 이렇게, 이래를 놀고 있거든.
네가 몰라서 묻는 말인데 나 전라도 사람이야. 나 전라도. 좋아요님 왜 강제퇴장이죠? 좋아요짱님 왜 강제퇴장이죠? 도대체 왜? 왜? 아니, 매니저분들 말을 해봐요. 저 전라도 안 살아요. 저 서울 살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거 보니까, 응? 노라님, 전라도 사시는구나. 포구미님 추천할게 고맙습니다. 근데 치킨 오리지널이에요. 나는 그런 순살 치즈 오븐 구이 막 이런 것도 괜찮지만 나는 언제나 오리지널을 약간 조금 추구하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오리지널을 추구합니다. 아, 내가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치킨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매니저면 월급 주죠. 슈기의 마음, 슈기의 사랑, 월급. 때려칠까? 이게 아닌데? 네. 다들 매니저 하고 싶죠? 아유.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한 치즈 한 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슈기 할머니님 안녕하세요. 에미야 물좀 다오. 저 사실 이모부도 있고요. 뭐 고모부, 뭐 동생, 여동생, 슈기의 강아지, 애완견 막 이런 거다 있어요. 지금 분이 다람쥐 닮았다. 틸다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한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슈기 할배님 안녕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슈기 아들님 안녕하세요. 슈기 작은 숨가, 그런 닉네임은, 이거나 먹어, 이거나. 얄라님 안녕하세요. 언니 왜 이렇게 요새 안 왔어요? 요새 이렇게 안 왔어. 슈기님 앞머리 고데기 힘 점점 빠지시는 듯, 점점 눌리고 있죠. 파사트님 오랜만이고요. 내가 들이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왔구나. 들이쳐도 돼요. 마음껏 치고 가세요. 어디 한번 해봐.
네, 다들 이제 저 부르셨나요? 꼬마씨, 그거 닉네임 괜찮아요. 딱 기억나고 좋구만. 또 바뀌면 헷갈려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여러분, 뭐 말하려고 했지? 아, 맞아. 18일 날 생일입니다. 네, 그리고 얼평하실 분들은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먹방 끝나고 바로 먹방 아니 얼평 가니까요. 전화데이트도 할라 했는데 전화데이트는 그냥 안 하려고. 얼평이랑 전화데이트랑 같이 하면은 증신이 없어. 증신이 안녕 18 새끼야 하면서 팻잎이 굉장히 더러운 그런 친구. 너는 이거나 먹어. 네, 우리 님께서 스틱 한 개로 네 33번째 서포터 가입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당신의 내 마음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우리 랑랑 언니 님께서 병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땡큐. 바람지 고맙습니다 언니. 앞으로 이제 잘 들어와야 돼요. 알았지? 우리 언니. 어딨어? 어딨지? 네, 리액션 하면 역겨워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방금은, 덜 역겨웠나 보다.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는 지정곡 많잖아. 아빠 지정곡 이거 말고 더 있잖아요. 아, 맞다. 네이톤을 안켰구나. 잠깐만요. 아이고, 됐고, 잠깐만. 갑자기 그 피로가 몰려오는데, 리액션 봐가지고 역겨워가지고, 저 사람이, 속을, 아이고,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차 한 번씩만 불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네, 녹화 종료 부탁하겠습니다. 네,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추천 차 타마신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얼평하고 소통하고 돌아볼까요? 아, 정리.